여성 게스트분이 형님 팬이에요. 형님 팬이에요. 아 진짜로? 네. 이 장소는 여성분의 집입니다. 엄마! 안녕하십니까. 아우. 애님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형님. 뭔데? 오늘은 여자 게스트. 아 진짜로? 네. 여자 게스트 계시고. 아 형님을 왜 불렀냐면 여성 게스트분이 형님 팬이에요. 형님 팬이에요. 아 진짜로? 네. 꾸며 입고 오시지 형님. 역시 이게 뭡니까? 이 정도면 형 진짜 꾸미는데?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도착하게 된 장소, 이 장소는 여성분의 집입니다. 초대받아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두부 영상도 같이 찍고. 발냄새는 안 나시죠? 발냄새는 뭐 날 수도 있지 뭐. 나는 것까지 뭐 좋아해 주시겠지 내 팬님이. 아니 그 집에 가도 되나? 자취하시나? 자취하시죠. 동물들도 키우시고. 아 진짜로? 네. 아 또 어머따로 눈이 안 풀려있네. 또랑또랑하네. 시간이 몇 시입니까 형님? 6시까지 오기로 해놓고 지금 시간이 7시 22분입니다 역시 형님답게 늦으시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래요. 형님들 근데 제가 사실 저희 엄마 집 온 거 맞습니다. 맞는데 영준이 형은 모르세요. 그러니까 그냥 채팅창에 치지 마시고 그냥 봐주세요 형님들. 영준이 형은 몰라. 영준이 형 존나 신났어요 지금. 형님 팬이에요. 형님 팬이에요. 아 진짜로? 네. 일단 여성분에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큰 소리 내지 말 것. 왜냐하면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심신미약 약하십니다. 키도 좀 작으시고. 욕하지 말 것. 담배 피지 말 것. 동생에 대해 하대하지 말 것. 동생이 형한테 장난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. 뭔 소리 하면 뭐 그런 데서. 일단 여성분 집에 도착을 했는데 영준이 형이 오시면은 한껏 기대를 부풀고 초인종을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시업을 왜 합니까? 아 후시업 하십시오 형님. 그러면은 기대를 부풀고 초인종 한번 눌러보십시오 형님. 아 진짜 괜찮습니다 형님. 문기죽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행기죽쇼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. 20만? 오 나오시면 나오시면 나오시면. 어어 어어 아니요 커플이세요? 커플이 아니라 저희 형입니다. 네 저희 엄마입니다. 형님 팬이라가지고 네, 한번 모셨습니다. 아이고. 네, 저희 친형이고 아. 88년 용띠 키 184 이름 정문선입니다. 네. 그리고 11살 고양이 터키시 앙고라. 네. 씨. 네, 씨. 아, 엄마. 엄마. 네. 어? 네. 밥 먹자. 이렇게 또 미인분이 아. 계실지도 몰랐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근데 손님 온다 해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음식을 못했어. 남성 족발 시킨데 아무도 안 왔다. 엄마 영준이 형 족발 안 싫어한다. 진짜? 아니요 무슨 소리야. 아니 뭐 족발 알레르기 있다 영준이 형. 근데 족발 없으면 못 산다. 무슨 소리예요 진짜가. 아니 진짜 족발 정말 좋아합니다. 아니 진짜 알레르기 있으면 안 돼. 아니 진짜 앞다리살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앞다리는 뒷다리 누구야? 앞다리 감성 족발 같은 거 앞다리입니다 어머니. 아. 아, 원래 어머니 제가 빈소돈 안 오는데 그래. 휴지라도 사들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휴지는 괜찮고 일반 그냥 여성분 집에 온다고 말해가지고. 아, 난 여성은 여성이잖아. 아.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니 먼저 식사하시죠. 아니, 이거 따라 이거 내가 엄마, 내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왔는데? 너가 우주가 시커멓잖아. 내가 시커멓네. 네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기는 건 좋아, 그죠? 이번에는 형하고 얼굴 살 좀 일부러 살을 찌었나? 아니 저는 이제 체격이 좀 있어야 일단 간장 느낌 이런 거라가지고 엄마 저랑 금 빠시네. 아니 우리 집 저랑근이 유전입니다. 네. 우리 집 저랑근이 유전이야. 엄마 이거 뭐 중짜식이나 뱃다다 뱃자가? 몰라 말 몰라. 야 유준이 형 특별자가 시켜야 되는데. 그래야 자 큰뱃자.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. 아이고 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. 제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. 이건 네 먹고 네도 남자니까. 어머니 젊으신데 젊으신 듯 하시는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요? 무슨 말 안 되나요? 나의 비밀이다.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죠. 동생 칭찬 좀 해주십시오. 엄마가 잘 문찬이를 문찬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되게 머리 한참 뽑았을 때 있잖아요. 되게 쉽더라 그때는. 요새는 근데 참하게 하고 댕기잖아요. 여자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. 진짜? 명창이라고 혹시 아세요? 안다 안다 잘생긴 야구 박병창 아니냐고 헷갈려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. 진짜? 어디 아픈 데 없나? 아프지 이 사람이 허준이다. 지금 얘기해봐라 사고 치는 거. 아주
아직까지 특별하게 뭐.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머니 일단 모행을 봤는데 글을 너무 젖히고 다니는 거야. 나는 옛날부터 글을 이렇게 적긴. 그런 사람들 아랫배에 힘이 없거든요. 에이 그래도 저희 엄마 데드리프트 200치입니다. 아 그러나요? 나는 깨날 때부터 허리를 이렇게 제꼈어. 그거 교정을 해야 돼. 나중에 그 할맛이 되면은 이래다 니는 사람 알지? 허리 아파가지고. 아니 나는 허리를 제낀다고 이렇게. 아 반대로. 그래. 오빠는 나중에 이래다 니겠네. 깍두기를 이제 확인하실 때는 이 경추와 흉추, 요추에 정렬이 맞아야 돼요. 아 형님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삿대질 한 거 아니다? 아 아닙니까? 아니 하기 전에 네. 돌반을 몇 번? 어 여기 조용. 조용만 걸. 돌반을 한번 흔들었다가 털을 줘야 돼요. 네. 털을 줘야 돌반 안정된 상태에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힘을 똑같이 가했을 때 좀 더 가는 쪽이 있어요. 왼쪽 다리가 짧다고 의심은 되는데 또 두 가지를 더 확인해봐야 돼요. 여기 주름이 좀 더 왼쪽이 아마 마음에. 아 그런데 그런데. 네, 거기서 이제 안쪽 복숭아뼈를 맞댔을 때 왼쪽이 좀 짧은 걸 볼 수 있어요. 그렇네 그렇네. 이게 뭐냐면은 골반을 고정을 하고 내측으로 돌아가는 애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. 길어진 느낌 드세요? 아 맞아요. 길어진 느낌 드세요? 풀어주는 거. 어 저희 엄마 엉덩이 만지신 것 같은데. 엉덩이 만지는 거 맞다. 오 뭐야? 원래 왼쪽 다리가 길었었는데 아 짧았었는데 지금 보면 어때? 안 맞았어. 아, 아, 맞아. 오케이, 어, 반대. 바이. 갈게요.